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. 어떤 문제가? 아니, 저 광역수사대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, 기자들도 지금 한 두 명 전화가 오고요. 지금 경찰에서 윤석열 의원이랑 아버지의 관계를 내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. 말도 안, 뭐 땀시 그래? 근데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저하고, 사실은 뭐 몇 사람인데 혹시 그 X 사람에게 전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. 그죠? 아, 일단은 경찰이 저한테 전화했더니 저는 딱 전화 뗐거든요. 근데 내사할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런가? 참, 누가 찔러서 지금 내사하는 거예요? 제보가 왔대요. 그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가갖고 아버지한테 확인 좀 해봤고요. 뭐를? 아니 뭐 인상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있냐. 아버지도 펄쩍 뛰더라고요. 그런 거 없다고. 그런 거 어디가 있겠어. 근데 뭐 아무튼 예, 내일 그 보좌관을 만나기로 했거든요. 그러다가 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윤상현이가 전반적으로에 관련된 그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다.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권 사업들을 청탁을 했다.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예요. 뭐가 압수수색을? 어디를? 윤상현 의원 사무실이요. 어디? 경찰에서? 예. 압수의 영장이 어제 저녁에 떨어졌다니까요. 뭔 일이다, 야. 지금 작은 일이 아니에요. 그래도 명색이 현직 국회의원 압수색을 할 정도면 제가 내일 거기 가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. 우리 뭐 경찰 어디에서 그렇게 압수색을 한다는 얘기야? 나 이해가 안 되네. 인천 경찰청에. 아, 그 저도 지금 머리가 아파요. 그때. 아, 기자들은 다 알더라고요. 그래? 네, 저도 기자들한테 처음으로 들었고 기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관계, 아, 저보고도 사실 관계 때문에 그냥 전화가 왔으니까요. 아버지하고 윤상현 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.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넘어가겠죠. 일단 아직 압수수색이 안 들어왔고 윤상현 의원 사무실에서도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. 그 상황이 이제